선배. 어, 왔어. 어제 죄송했어요. 괜히 집으로 오시라 그래갖고 논문도 제대로 못 보고 정신 하나도 없으셨죠? 아니 뭐 논문은 가져왔어. 네. 여기. 커피 한잔 하면서 볼까? 어, 좋죠. 전 이디오피아랑 브라질 원두 반씩 섞은 커피로 부탁드려요. 어? 농담입니다. 백신이 아니잖아. 너 누구야? 죄송합니다. 뭐야 너? 뭔 짓을 하려고 애 쫓았어? 잠깐만. 이 자식 얼굴이 이건데? 너 우리 학교 1학년 아니냐? 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뭐야? 날 왜 쫓아다니는데? 내 엉덩이 발로 주차하려고? 아, 그게 아니라 누나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주려고. 이거 제 마음이에요. 엄마! 엄마! 뭐야, 그럼 형 수정이 좋아서 쫓아온 놈인 거야? 이 죽일 놈의 인기. 그럼 가나다 사건인가 뭔가는 줄 선생으로 끝이야? 아닌데. 화살표 보면 분명히 다음 타겟이 있을 낀데. 누구지? 역시 범인이었군요. 어딜 도망가려고요? 선배. 어떻게 알았어? 세 가지 단서 때문에요. 세 가지 단서? 네, 첫째는 선배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소독제 베타딘 때문이었어요. 응?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? 안녕하세요. 어, 선배. 아, 왔어요. 수술 막 끝내고 오시는 길이에요? 제가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건 선배 옷에서 베타딘 향이 났기 때문이죠. 땅굴 잠깐 한 번만 가볼까요? 어, 어디 가야 돼요? 그래, 가보자, 가보자. 어디서 찾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오케이. 근데 줄리엔 선생이 엉덩이 차인 직후 땅굴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나던 냄새가 그 베타딘 향이었죠. 두 번째는 땅굴 한 쪽지였어요. 쪽지가 왜? 쪽지에 쓴 글씨는 필체를 감추려 왼손으로 쓴 거였는데 왼손으로 글씨를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니까 눌러 쓰게 되죠. 그래서 제 방에 있던 포스트잇 뒷장을 혹시나 해서 연필로 칠해봤더니 글씨가 희미하게 찍혀 나왔죠. 그날 밤 제 방에 있었던 분은 선배밖에 없었는데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아까 선배네 진료실 갔다가 잡았죠. 그게 뭔데? 그래 수정이 너 조심해야겠다 진짜. 줄리엔 선생이 엉덩이 차이고 난 다음 선배는 슬리퍼 없이 양말만 신고 있었죠. 농담입니다. 싱겁게. 슬리퍼를 안 신었던 이유는 줄리엔 선생을 쫓아갈 때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겠지만 선배 구두 안에 흙이 남았죠. 그 흙은 제가 땅굴에서 집어온 흙이랑 똑같은 붉은 흙이었어요.